어떤지 대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동네 갔었으면 더 맛있는 데도 많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예. 조금은 맛있지 않아. 너무 네. 아 동성로다. 수성로. 야 바보나. 거기 진짜 개구리. 여기는 진짜 대구 다 아는 거.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전보다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2년 만에 대구 갔다. 또. 2주년 특집 대구입니다. 와, 또간집이 또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또 2주년 동안 덥고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혼자 비위 맞추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 2년 전에 그때 너무 더웠어요. 41도. 지금도 보시는 분들이 대구 갔다 오지 않았나. 혹시 삐라를 수거하러 다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다시 와라. 또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피드백이 많았는데 삐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방문하는 또 방문 특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 대구입니다. 대구를 앞서 와서 왕거미 식당, 오드레기집 1등이 나왔지만 왕거미 식당을 이제 또 능가하는 그런 맛집을 저희가 또 찾아내야 됩니다. 2주년 가서 또 살 집 있어. 어? 또 살 집 있어. 지금 또 살 집이, 또 살 집이 있다. 아우 놀래라! 아니 이렇게 조용히. 자 혹시 죄송한데 그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돈 잘 빌려주시죠? 예전엔. 아 보증 가능하십니까? 예전엔. 아니 예전에. 여기가 대구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부산. 아 가깝네요. 네. 아니 그러면 부산이랑 뭐 관련된 제품인가? 자 오늘의 또 살 집. 따라란. 어머나 너무 좋아해요. 저 이거 64꼬치 먹어요. 진짜요? 어머나. 왔구나! 근데 이거는 물만 계속 부으면은 계속 무한리필이거든. 이거 너무. 아, 여기 수프도 있네. 아, 땀 안 흘리는 거예요? 드시기 편하게. 그래, 부산하면 어묵이지. 와, 범표 어묵이네요? 어묵하면 부산, 부산 어묵하면 범표. 근데 저는 사실 고래사 어묵밖에 몰라가지고. 아닌가요? 아, 맛있어요. 고래사 잘 만들죠. 네. 저희는 40년 정도 됐거든요. 어묵이 보통 잡으러 만드는데 범표 어묵은 국내산 갈치를 씁니다. 어묵이? 갈치. 예, 국내산 어육 한 장에 같이 먹어요. 그거는 뭐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예. 먹어봅시다. 좀 끓여와봐요. 아유, 아유. 한번 먹어볼까? 근데 색이 좀 다르다. 냄새가. 왜냐면은 옆에서 계속 바람 잡으시네. 아니 냄새가. 네. 너무 맛있다. 딱 먹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어육이 많다라는 느낌이 먹자마자 진짜 꽉 차게 만들었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소스를 좀 다르게 해서 불닭 맛하고 불닭 맛? 마라 맛. 마라 맛? 예, 요번에. 예. 이거야. 이게 지금 이제 불닭 맛인데 이 국물에 이 소스를 넣으면은 불닭 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불닭 맛 어묵을 처음 봐. 아까 그 빨간 어묵이네. 빨갛습니다. 신제품, 신제품. 불닭보다 훨씬 맛있는데, 이게? 저도 안. 드세요. 이게 맛있네.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패키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좀. 세트로 한번 네. 볼 수 있나요? 한 팩에 10개 들어있고요. 10개? 10개에 오리지널 팩에 네. 3만원. 불닭맛 팩에 네. 마라맛 팩에. 아, 이게? 그게 정가인 거죠? 예, 그렇죠. 한번 볼까요? 우리 최저가지만 한번 검색해볼까요? 불닭맛이 12,000원이 최저가인 거예요, 지금 한 봉지에? 예, 예. 오, 한 해 12,000원이고, 소살집에서는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 왜냐면 국내산 오육을 많이 쓰시는 거면은 단가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6개월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6개월? 6개월. 진짜. 또 고민한 결과, 16,900원. 세 개? 오리지널 16,900원. 16,900원. 불닭맛, 마라맛, 17,900원. 이렇게 싸게 어떻게 내보내요? 저희가 40전 됐거든요.
봉사도 하자. 같이. 아니 저희가 돈을 냈는데 무슨 봉사예요, 대표님. 봉사는 무료로 주는 게 봉사고요. 그럼 봉사를 받자.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아. 그럼 당연히 뭐 배송비는 무료 갑시다. 아오. 만약에 이게 최저가가 아닐 경우 뭘 거시겠습니까? 부산에 오시는 분들 네. 전 국민 한 달간 무료로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살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전 국민 업무 걸었습니다. 여기 또 한 번 와봤기 때문에 어딘지 알죠. 아 동성로다. 여전해요. 동성로 젊음의 거리. 여기였어.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내 나와버리지 뭐.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대구에 또간집이 다시 올 일이 있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또박만 특집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오늘 그것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막창. 왜 대구 막창 유명하잖아. 대구 사람들이 가는 막창집은 어딜까? 안녕하세요. 또간집 보셨어요? 어 보셨어요? 어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머 제 얘기 뭐 하고 계셨어요? 뒷담화 하셨어요? 어머 뭐 뭔 일이야. 또간집 대구편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대구분들이 은근히 샤이해. 내가 2년 전에도 느낀 건데 은근히 샤이해. 자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겠어. 왜냐면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샤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또간집 대구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갑시다. 자 또간집 대구편 보셨습니까? 오 잠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소리 완전히 갔는데요? 아니에요. 뷰 제일 좋으세요. 동성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대구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수적이에요 좀. 보수적까지 가야 돼요? 낮밤이 바뀌어요. 낮에는 좀 부끄러움 타시는 분들 샤이하고 저녁에는 왜? 끼가 있는데 이게 밤 되면 셋 나오나 봐요. 술을 먹어야지 그 끼가 나오는군요. 맞아요. 정확하죠? 네, 맞아요. 아 저희가 많은 맛집을 돌아다녔었잖아요. 네. 또한지 대구편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유튜브로 봤죠. 아 이제 예, 그러겠죠. 네네. 네. 아니 아니 당연히 유튜브로 보셨겠죠. 네. 네네. 그때 당시 똑같이 이제 저희가 나왔을 때 1등을 한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알아요. 네. 알아요. 오. 왕밤이 식당은 사실 쉽게 먹을 수 없는 가격대와 호불호가 갈리죠. 거기 너무 맛은 있는데 비싸다. 뭐 다른 동네 갔었으면 더 맛있는 데도 많았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아. 다른 동네 더 맛있는 것도 많은데. 아 또 방문 특집이다 해서 네. 지금 또 찾으려고 저희가 대구를 또 방문을 했거든요. 나는 대구에서 이 집이 진짜 제일 맛있더라. 맛집이 아주 많긴 한데 저는 큰골집이라고 혹시 아세요? 큰골집? 네. 어? 거기가 뭐한데요? 거기 약간 뼈다귀 해장국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거를 빨간 양념에 재워가지고 매콤한 뼈찜 같은 그런 느낌? 뼈찜? 약간 뼈 끓이는 네.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대구 분들이 왜 그렇게 빨간 음식을 좋아해요? 좀 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 아, 다 샤이 하시던데 음식은 또 화끈하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정확하게 저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거기 메인 메뉴 드실 것 같아요. 거기는 메뉴가 몇 개 없어요. 아. 네. 원래 한국에는 매운맛이잖아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치. 그 집은 또 나오면 또 생각이 나는 집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또간집이다. 네. 큰골집 1등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대구분들이 약간 빨간 고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빨간 고기. 2년 전에도 첫 집이 빨간 고기였거든요. 지금 2년 후에도 빨간 고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다 뭉티기로 끝날까 봐. 갑시다. 오 여기다. 진짜 뻘개. 우와. 우선 다녀와 볼게요. 빨간 집. 아 큰 골집.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이하는 우리가 괜찮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먹는 거 촬영 중인데 혹시 좀 촬영해 주실까요? 네, 촬영하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메뉴가 진짜 거진 단일 메뉴네. 등갈비찜 하나 있어. 저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 등갈비찜 2인분 하고요. 곤드레밥 하나 주세요. 맵기는 어떻게 드릴까요? 기본 맛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신라가 조금 더 많이 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 기본 맛으로 주세요. 어, 기본 네네. 맛으로 할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뭐든지 매운 거 기준이 신라면일까? 그 다음에 더 매운 거. 엽떡. 그 다음에 불닭 막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나라는. 네. 와우. 어 벌써 맛있다. 조리 저희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가만히만 드시고. 가만히 냅두면 되나요? 네 가만히 냅두시고. 위에 보면 이게 다진 마늘이거든요. 다진 마늘에 이거 봐봐 밑에 국물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기름이 아주 그냥 동동동동 떠가지고 진해. 나는 식당 와서 이 시간이 너무 싫어. 밥 볶을 때 건들지 마세요 하면 꼭 건들거든 나 같은 애는. 드릴게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아 이건 2인분 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드립니다.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갈비 조리 다 되면 싸드시는 게 좋겠어요. 갈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서비스지? 보통 서비스전은 조그만한데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뭐 2만 원대도 주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진짜 도토리묵을 납작하게 누르는 것 같아. 그만큼 고소해. 메밀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향도 너무 풍부하고 되게 진해. 메밀 맛이. 지금 먹어도 되나요? 네, 바로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그러면 제가 갈비 바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갈비를 보시면 예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주시고 젓가락으로 그렇게 눌러주시면 갈비 살이 삶아서 분리가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냄새가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침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저는 등갈비를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 자주 시켜 먹거든?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그게 무식하게 매운맛이 있거든? 그런 맛이 아니야. 꿀이나 물엿에서 나오는 달달함이 있으니까 왜 계속 땡기는 그런 감칠맛 도는 매운맛인 것 같아. 고기도 되게 부드러워요. 슬럭 벗겨졌잖아, 이렇게. 고기 자체가 부드러워.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봐봐. 저 또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어머, 곤드레 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곤드레 밥을 간장 소스에는 비벼 먹어봤지만 이런 양념 소스에는 처음 비벼보죠? 근데 이 향과 매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다. 2년 전에도 우리가 대구 첫 시작이 찜갈비 등갈비였잖아. 매운 갈비.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집은 제껴놨다. 우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기가 수성못. 약간 서울의 한강 같은 수성못.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일로 와. 또 도망갔어. 대구는 역시 샤이하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날씨가 좋네요. 좋네요. 네. 누나 저기서 보고 있다가 누나. 폴밭에서 있으셨어요. 대구 분이세요? 924년. 사투리 안 쓰시네요? 뭔가 근데 친근한 사람 만났을 때는 좀 사투리가 나오고요. 아, 그럼 사투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해봐봐? 응, 해봐봐. 아니에요? 나 밥 먹었나? 아, 근데 너 근데 설마 같지 않아요? 좀 낯설어가지고. 제가 서비스 되게나. 아닌가? 계속 사투리 쓰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막 누나가 아니라 누나야 이러지 않아요? 누나야. 누나야랑 누나랑 다르잖아, 느낌. 누나야는 조금 너무 애교떴는 그런. 일단 술 취했을 때 그거. 약간 누나야 하면은 약간 더 애교 섞인 그런 거구나. 진짜. 야, 누나는? 아, 누나. 그만 먹어라. 지금 내가 뭘. 야,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었냐? 그만 먹어라. 아니, 혹시 그 똑같이 대구편 보셨어요? 아,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유튜브. 아니,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유튜브로요. 유튜브로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냐고. 재밌게 보셨는지. 아, 조금은 맛있다. 너무 이제 대구 유명한 곳 더 많은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가 또 방문 특집이에요. 아, 진짜 찐 맛집을 또 찾아야 돼요. 제가 더 맛집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드래곤볼을 모아놨네. 모아놨어. 이분 돈 벌어서 다 먹기만 하나 봐. 어릴 때부터 그냥 쭉 가던 저의 추억이 담긴. 아, 메뉴가 뭐죠? 막창이에요. 아, 됐네요. 아니, 근데 대구에 막창집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무조건 1등이다. 이름이 뭔가요? 아리조나 막창이요. 아리조나. 그럼 거기서 어떤 걸 먹어? 메뉴. 막창, 그냥 막창. 아, 그냥 막창. 소막창이에요? 아, 저희는 무조건 돼지. 아, 여기는 무조건 돼지 막창이구나. 아니, 그럼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간 곳? 당연하죠. 어릴 때부터 자주. 그런. 여기는 그냥 제가 대구 사람 다 아는 곳. 막창이야. 아리조나야.
여기 있습니다. 저 아리조나 마차. 아리조나. 1990년도래. 30년 전통이래요. 이야, 근데 무슨 막창 가게가 무슨 건물 하나를 다 때려박았어? 와. 사장님이세요? 어, 사장님! 사장님! 잠시만요. 아리조나 씨, 어떻게 지금 저랑 딱 맞춰서. 사장님, 저희 다른 게 아니라고. 예, 예. 저희가 이제 저기 뭐야. 또간집이란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좀 좀 먹는 걸 찍어도 될까요? 그래, 대구면은 막창 한번 나와줘야지. 나 근데 대구에서 막창 먹어본 적이 없다. 진짜요? 응. 나한테는 이게 첫 경험이야. 첫 경험은 항상 설레지. 아니, 사장님.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아리조나가 무슨 뜻이에요? 아, 본인이 지으신 거? 네네. 아, 저희가 원래 태국산 막창 팔았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대구에 왜 막창이 유명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쟁이 지나오나 네. 태국가 입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안 먹던 것까지 먹게 되니까 이제 내장까지 다 이렇게 먹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너무 슬퍼. 3인분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3인분이겠죠? 1인분에 12,000원. 오! 너무 싸다. 난 16,000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국내산인데. 너무 싼데? 근데 우선 이게 지금 날 거잖아. 왔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막창 퀄리티만 생각을 하면 지금 너무 좋아. 그 유명한 또 대구 막창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기본적인 크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와. 와. 근데 진짜 통통하다. 통통한 게 아니라 뚱뚱하다. 너무 뚱뚱해. 막창은 좋겠다. 뚱뚱해도 대접받았네. 어떡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비주얼 보소. 아, 먹어도 되겠다, 이제. 자, 이제 막창. 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소스에 딱 찍어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진짜 대구 사람들 다 아는 거. 와. 오, 맛있다. 냄새 하나도 안 나. 씹는 맛이 너무 좋아. 서울랑 좀 다르긴 다르네. 질이 다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대구가 고기가 유명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 안에 그 기름과 그 껍데기와 아주 그 밸런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 극대화되고 겉바속촉 그대로인 것 같아. 그거 알죠? 꼬치처럼 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막자꼬치. 손이 들리죠? 막창을 이렇게까지 못 먹어. 냄새나서 원래. 그러니까 막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엄청 많거든요. 냄새나고 질기고 또는 기름 맛이 너무 많이 나고 느끼한 건데 그 단점이 정말 1도 없는 막창 같아요. 아우, 날씨가 참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온다! 뭘 그렇게 들고 나오세요? 아우, 맛있나? 두 커플? 네. 오늘 진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저희가 이제 그, 혹시 동안지 배구편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유튜브 계속 보다가.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통 또간집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아, 뭐 대구편 이렇게 바꾸고 나오는 유튜브로요. 이 매개체가 중요한 거구나. 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또 뭐 미디어 사투리다 보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좋아한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몰입도 확 깨지네. 오! 선생님이 좋아하다 아마 이런 거. 그 뭐 어떻게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아, 제가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누가 내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야? 아, 실전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원래 본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네 좋아했어. 그냥 집 데려다 주는데 네. 이제
집 앞 가로등 밑에서. 네네네. 만날까 우리? 아 그거 서울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약간 둘이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전 이게 더 이상해. 왜 대구 분들은 서비스직이어서 그래요? 라는 문화를 붙이면서 전 서울 사람이지만 난 누구한테 만날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터 바르듯이 만날까 우리? 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여쭤볼게. 오늘 또 방문. 네. 또 방문 특집이에요. 네, 맛집이 많거든요. 오. 2년 전에 제가 이제 대구편을 찍었으니까 그 대구편을 이길 만한 맛집도 가지고 계세요? 그 돈가스 집은 안 가보셨죠? 바로 나오네. 남산에. 이름이 남산에. 남산에. 그 서울에 남산 돈가스가 있거든요? 아, 아니요. 전혀 달라요. 거기는 그냥 진짜 옛날식 경양 돈가스잖아요. 네. 여기는 일식 튀김에 경양식으로 구워서 나오거든요. 돈가스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 고기 치는 걸 봤거든요. 저희 식사하는 데 옆에서 막 쳐요. 그 손길 때문에 더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감도 있어가지고. 두께가 진짜 좋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메뉴를 먹어야 돼요? 기본 경양식 돈가스. 남산 돈가스 이름. 남산 돈가스라고. 아 남산 돈가스. 거기 진짜 돈가스 대구요. 대구까지 와서 돈가스를 먹고 가야 된다? 네. 진짜 돈가스. 남자들의 소울푸드 돈가스. 아 그래? 나? 돈가스! 넌 좋아한다고! 돈가스, 돈가스. 아, 여기다! 우와, 씨. 아, 야, 사람 개 많아. 차장님이세요? 네네. 앉으라고요? 아, 차장님. 네네. 오빠야, 먹고 가도 되나? 네. 기대된다. 왜냐면 또간집에 돈가스가 1등 한 적이 많잖아. 은근히 많아. 나 돈가스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돈가스 1등이 비중이 높아. 아, 나 돈가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돈가스. 와. 돈가스 좋다. 와. 근데 이게 왜 남산 돈가스예요? 남산 따라 하신 건가요? 설명해주세요, 해명해주세요. 아, 그걸 따라 한 건 아니고요. 남산. 남산동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생사람 참, 마녀상이 일어서 무서운 겁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해주셨잖아요. 일식처럼 돈가스가 눈꽃이 있고 두툼한데 소스는 경양식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주 완벽한 설명이다. 돈가스 한번 해볼까? 단면 한번 볼까, 우리? 이런 건 약간 단면이 중요하잖아. 와. 오, 너무 잘 썰린다. 이건 돈가스가 아니라 주먹밥 수준으로 고기가. 여보세요, 와.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예요, 선생님?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요? 네.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흑돼지? 근데 하얀데요? 선생님 벌써 나 질려. 자, 한번 먹어볼게요. 거기 진짜 돈가스 대구요. 나 돈가스 좋아했나? 왜 이러지? 여기다가 또 우리 또 샌드위치도 하나 해먹을까요? 여기다 이거 올려서 소스를 충분히 묻혀가지고 또 하나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돈가스 버거. 너무 맛있어. 그냥 고기 아까 전에 너무 크길래 빡빡하겠다 싶었어. 뻑뻑하지도 않아. 너무 좋아. 모닝빵이 더 뻑뻑해. 난 돈가스 내가 좋아했어. 좋아했나 봐. 오픈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소스는 말 그대로 과일 베이스로 된 경양식 소스예요. 근데 고기도 두꺼운데도 냄새가 안 나고 너무 부드러워. 일반 돈가스 맛이랑 전혀 달라.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소울푸드 돈가스라고 할게요. 야, 한번 봐보는데. 가봅시다 또. 아니 우리가 대구에 다시 온 게 또 방문 특집인데 우리가 또 집에 또 이렇게 일찍 가면 안 되지. 오늘 같은 날
지금 우리가 뭐 11시간째 촬영 중이지만 보시는 분들이 20분째야. 음식이야 다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책을 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예상이 가세요? 또간집. 오 맞아요. 맞아요? 또간집. 지금 날이 지금 몇 시에 지금 8시가 다 돼가요. 열 몇 시간째 걸어다니고 있어요. 저 발 부은 것 좀 봐주세요. 근데 맛집을 제가 또간집 볼 때마다 네. 생각난 건 있었거든요. 인터뷰 하실 생각은 한 번 하셨네요, 그러면.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집 정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집이다. 어젯맥다. 걸리버 막창이라고. 걸리버 막창. 3대 막창집이라고 막 했었는데. 3대 막창집? 네. 막창이 엄청 많은데도 네. 그 집을 추천해 주신 이유? 장맛이 좀 다르다고. 장맛이? 네. 사실 막창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은 아니었어요. 딴 집 갔다 왔어요. 혹시 이 앞에 어떤 거 나왔어요? 이분한테는 말씀을 드리자. 아리조나. 별로?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 갈게요. 여기네. 여기입니다. 와, 사람 너무 많은데? 대기는 할 수 있으나 제발 허락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입니다. 뭐야? 대기하시는 분들인가 봐. Let's go. 사장님이시구나.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그래서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 해서요. 드시는 거 촬영해도 되는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아, 저도 기다려야죠. 진짜 고생했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이요? 기본 생각을 하세요. 1시간 반이 기본이구나 여기는. 팀장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 먹습니다, 먹습니다. 드디어 먹습니다. 사장님, 저희 막창은 여기 몇 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요? 저희 현재 어떻게 2인분. 2인분이요? 그럼 막창 2인분하고 저희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와우. 와우, 이게 무슨 마늘 고추를, 와우. 근데 좀 많이 나가요. 아, 그래요? 초벌이 돼서 나오는구나. 조금만 더 익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와, 여기 왜 이렇게 기름이 꽉 차 있어? 틈을 볼 수 없을 만큼의 기름이 꽉 차 있어. 근데 여기 막창은 엄청 쫀득쫀득거리는 느낌이 나네. 그냥 마시멜로 느낌이에요. 되게 쫀득거리는 게 느껴져.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 또 특제 소스. 부산 40년 전통 갈치살 최대함유 범표 어무. 또살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어묵 걸었습니다. 자, 이 또 특제 소스. 내가 여태까지 쫄깃쫄깃한 게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그냥 홍실홍실해서 너무 부드러워서 마시멜로 같은 막창 같은 거야. 근데 이 느낌이 쫄깃한 것보다 이게 더 맛있구나를 느꼈는데 되게 고소하다. 내가 지금 콩가루 찍어 먹었나 싶을 정도로 고소하네. 내가 먹는데 왜 3대 맛집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 보면 또 알배추가 있어. 근데 많은 분들이 알배추를 손에 계속 들고 있는 거고 알배추에 이걸 원래 먹나? 알배추에다가 파절이도 좀 올리고 여기 또 막창 올려야겠죠? 이제 마늘 먹을 건데 근데 혹시 나랑 키스할 거야? 마늘도 넣고
주신 대로 여기 있는 걸로 그냥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한 쌈 해볼게요. 너무 잘 어울려. 아주 따뜻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생막창과 그냥 뭐 초벌막창 하면은 생막창이 더 신선해 보이고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초벌인데 오히려 이게 더 신선해 보이고 더 약간 근사한 느낌이에요. 더 요리 같은 느낌. 안 질겨.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해. 아우 감사합니다. 여덟 알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지. 어머, 버섯이 되게 많네. 웬만해도 한정식쯤 된장찌개네. 어우, 찐해요. 제대로다, 제대로야. 우와! 배쩐다야. 제가 봤을 때 막창 드시면서 꼭 된장찌개 추가하셔가지고 된장 술밥 해먹고 이러면 돼. 또간집 대구 또 방문편! 혼자가 선택한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처먹고 나서 보류를 해서 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 매 가는 식당마다 저렇게 맛있게 다 먹고 나서 왜 마지막에 보류를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삐라를 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느낌이 빡 옵니다. 야, 이 집이다 하는 집에 삐라를 주고 있는데 또 방문 특집이라 조금 더 신중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니 이제 또 방문 특집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보시는 지금 광주분들, 전주분들 뭐 많을 거예요. 우리가 또 방문을 하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찐맛집을 위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 또 방문 특집으로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방문은 계속됩니다! 내가 요즘에 독서를 해요. 오, 네. 최근에 읽은 책이 뭐라고요? 쿠팡에서 샀어요. 15,000원. 가격은 아시네요. 네. 다다음 주! 2024 뉴 프로젝트 간판 또간지 부산 국밥편입니다. 네, 오늘은 국밥만 찾으러 다닐 겁니다. 부산 돼지국밥. 부산 하면은 돼지국밥. 돼지국밥. 아, 국제시장입니다. 사상 여기란 말이야. 멘터 너무 무서워요. 난 처음 들어봤어. 부산에만 있는 건가? 나 너무 맛있다. 너 여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존나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 뭐 더 맛있어?